어. 질문. 약간 직진남 같다. 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아, 이상형이요. 전반적으로는 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열정 있고 자기 분야에서 좀 인정받는 사람. 어우, 눈이 막 와. 지글지글하네요. 네, 뚫을 것 같아, 화면을. 약간 외형적으로는 좀 무쌍해. 이렇게 좀 네. 무쌍해. 무쌍 당첨. 좀 무쌍해.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좀 곤충상. 예쁘게요? 아니 이게 좀 샤프한 이미지 있잖아. 아, 역시 이렇게 남다른 안목이 있어야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구나. 얼굴 있는 곤충 느낌으로. 지금 광석 씨가 흔들리고 있어요.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할 사람을 여기서 찾으면 언제 결혼하고 싶어요? 저는 좀 애기 좋아해가지고. 이건 준혁 씨. 나이다 보니 노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. 손 쓰시면 노산이야. 그리고 체력적으로 제가 몸 쓰는 일이니까 조금이라도 좀 건강할 때 빨리. 그 애기 좋아한다고 했는데 몇 명까지 낳을 생각이에요? 저희 여동생이랑 사이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도 외동보다는 형제가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어요. 딸 하나, 아들 하나? 딸 하나, 아들 하나. 그 조합 괜찮을 것 같아. 어머! 그 조합 괜찮을 것 같아. 뭐죠? 뭐가 괜찮아? 뭐가 괜찮아? 내가 개인적으로 약간 내가 개인적으로 누나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가지고 잘할 때 그런 로망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씨 표정이 쓰래. 자 질문 남았지만 여기서 이 시간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. 있죠. 광석 씨인 것 같아. 행복해로 막. 깔깔깔깔. 건배. 짠. 아, 이거 여기서 아니라고 했으면 나 맘 졸였잖아. 이거. 어머. 오, 자꾸 던지네. 재밌다. 다른 분들은 아예 직업을 들어보지도 않고. 야, 지금 완전 막 질문이 쏟아지면서 네. 서희 씨가 완전 거의 지금 서희 씨 기자회견하는 거예요. 이거 서희 씨의 반란이다, 약간.